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미국 증시 호조와 오미크론 관련 봉쇄 우려 완화 속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름 선방을 해주었던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도 오늘 좀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붉게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보다 0.32%가량 상승하면서 2,98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오전장에 3,000포인트를 탈환하는 듯했지만 주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결국 상승폭을 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천선을 회복하며 마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0.35%가량 상승하면서 1,000.13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화이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승인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주의 약세가 보였고요. 반면 게임주는 오늘도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매수폭을 넓히면서 4,160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기관 역시나 61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도 5천억 원 가까이 덜어내면서 지수의 상승을 붙잡았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1,700억 원가량 매도를 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260억 원, 기관은 1,75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네요. 네, 오늘은 동진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팥죽 한 그릇씩 다들 하셨을까요? 동진날은 태양의 부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오늘이 지난 다음에는 붉은 태양처럼 빨간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김용민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팥죽 좀 드셨어요? 아, 저 오늘 못 먹었습니다. 아, 그냥 오늘 방송 끝나고 좀 드셔야겠어요. 네, 그렇죠.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방송이 또 있기 때문에. 맞다, 무료 방송 있죠. 그쵸? 네, 시청자분들이랑 그런 팥죽 대신 뭐 맛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시청자님의 뭐 계좌를 조금 더 붉게 만들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네, 요즘 시장 보시면은 최근에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로봇주부터 이제 뭐 자율주행 아니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0포인트를 도달하면서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내용부터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됐던 로봇 관련주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50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시장이 끝나는데 마무리되는 시장에 맞춰서 2022년도까지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셔야 되는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 딱 50분만 집중하셔서 필요하신 투자 전략부터 종목까지 모두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 때 또 로봇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단 4거래일 만에 37%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유익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지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팥죽을 포기한 무료 공개 방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대표님의 사진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개인 투자들의 이탈로 국내 증시가 힘을 잃고 있다라는
뉴데일리의 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가 수개월째 큰 변동성이 없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서 참 많이 답답들 하신 감가 봅니다. 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과 이달 개인 투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5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 올해 1월은요, 25조가 웃도는 역대급 매수세를 기록했는데 그 후에는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들의 거래 대금 비중도 50%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아울러 연말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기도 하죠. 개인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 떠나간 개인들 언제쯤 돌아올까요? 잠시 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베베리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텍소노미에 대한 세계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경제활동이 지속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는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진짜로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에 일종의 그린 라벨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텍소노미 지정과 관련해서 회원국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원전과 천연가스인데 원전과 가스의 텍소노미 포함을 둘러싼 치열한 여론전 그리고 산업계의 로비로 인해서 거듭 결정을 미뤄왔던 이유가 드디어 이르면 22일 그리고 늦으면 이달 중에는 그 논의에 매듭을 지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좀 집중해볼 만한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텍소노미 결정이 임박하면서 꾸준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요 오늘 1.7%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텍소노미 이슈와 함께 다시금 상승을 할까요?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베벨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LG화학에 대한 기사인데요. 매일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업종 대장주인 LG화학이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올해 최저가 기록을 계속해서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3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62만 2천 원까지 하락하면서 사흘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100만 원을 넘겼던 주가는요, 고점보다 4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2차 전지 업종의 조정 그리고 자회사의 상장으로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ETF 편입과 편출 종목 교체에 대한 수급 불안정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흘 사이 시가총액이 5조가량 증발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2% 넘게 밀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이대로 무너지는 걸까요? 베베리쇼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제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하고 돌아올게요. 네, 별별 이슈 한 이슈씩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논의할 이야기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만 봐도 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다시 돌아올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까지 필요하긴 합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뭐 외국인과 기관, 뭐 전반적인 시장 수급 자체가 살아나야지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22년도의 핵심 수급은 개인 투자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3월 달부터 시장에서 대시세가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의 힘으로 시장을 올렸듯이 2022년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하게 필요한데 지금 국내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왜 자꾸 주식을 매도하고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가상화폐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 넘어갔던 수급이 국내 주식으로 넘어오냐 안 오냐의 차이거든요. 사실 올 한 해 동안의 시장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이 추세 추종에 대한 매매를 가장 많이 합니다. 즉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강하게 상승 이후에 강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의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이러한 미국에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종목군들의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실제로 국내 주식의 개인 투자자 투자 비율이 70%에 육박했었던 연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까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코스피 거래 대금을 보면은 코스피 순 거래 대금 최고 기록을 갱신했을 때의 숫자가 74조 원에 육박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5조까지 빠져나갔습니다. 즉 거의 19조에 대한 돈이 국내 주식에서 국내 주식이 아닌 뭐 미국 증시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로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IPO입니다. 사실 IPO가 국내 증시에서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IPO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그냥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굵직한 IPO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년 1월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현대 오일뱅크까지 뭐 마켓컬리까지 다양한 IPO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대형 IPO 쪽에 돈이 빨려 들어갔을 때 국내 증시의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사실 이게 내년 상반기에 굵직한 내용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굵직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국내 주식의 개인 투자들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력과 그다음에 현재 시장,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에서 사실 기존까지는 추세 추종 매매하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박스권 매매로 이제 투자 성향을 바꾸는 경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온 것도 있지만 결국에 한 해, 1년 동안을 봤을 때 국내 증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던 개인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국내 핵심 산업에 이미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것에다가 이제 내년 IPO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면은 국내 증시는 상방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내 주식의 상징적인 삼성전자, 즉 대형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 즉 4차 산업, 자율주행, 로봇, 이러한 4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내 주식의 주가 상승, 증시 상승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증시가 조금 불타오르길 바라면서 다음 별별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는요. EU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텍소노미라는 단어 자체를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또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또 관련 원전주라든가 가스 관련 종목을 또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원전이 텍소노미에 들어가냐 여기에 네. 대한 게 지금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텍소노미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친환경 분류의 이 원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입니다. 즉 지금은 네. 원전 자체를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원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텍소노미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원전에 대한 친환경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원전이 텍소노미에 편입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핵심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EU 텍소노미에 편입이 될 경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받게 된다면은 1300조 규모, 자그마치 1300조 규모에 달하는 EU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투자 예산을 원전 자체에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권 같은 경우를 발행을 하는데 자금 조달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지금 360조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7배가 넘게 8배, 9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채권입니다. 즉 원전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기업들이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EU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이 탄소 경제에 대해서 선두, 그러니까 리더적인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EU에서 이 친환경의 원전을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당연히 원전에 대한 글로벌적인 인식 자체가 확연하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시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친환경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아니면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처럼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이후부터 1990년대부터 이 원전에 대한 성장세가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만 잡아준다고 하면은 친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의 친환경 산업을 봐보면은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수력, 풍력 아니면 뭐 수소 이런 것들은 사실 기후적인 요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즉 원전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에너지, 즉 기존보다 훨씬 더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국내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결합돼서 국내에서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EU에서 이 원전의 택소노미 이 합류 여부는 사실 이제 빠르면은 22일 새벽 다가오는 23일이죠. 국내 시간 기준으로는 23일 새벽부터 늦어도 이달 말 안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지금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는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에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텍스노브 편입에 조금 무게를 좀 두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종목 좀 잘 선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한번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화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LG화학이 사흘째 지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가 요즘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또 파급력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같거든요.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종목군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내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LG화학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LG화학이 갖고 있는 2차 전지의 점유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나오면서 이 LG화학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둔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단 2차 전지가 무너지는 동안 2차 전지와 완전 관련 없는 섹터를 공략하기보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폐배터리 산업이 더 부각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께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무려 LG 화학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게 70조 규모로 상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ETF에서 지금 가장 비중이 높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은 2차 전지 ETF에 들어가게 될 텐데 LG화학에 대한 비중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중에 대한 주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주가가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 LG화학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낙폭은 우리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까지 2차 전지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에 투자하면 안 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이제 1월 달에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관되어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산업이 폐배터리인 이유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발전 중이에요. 발전 중이기 때문에 향후 지금 300에서 50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향후 5년 뒤에 막 1000km 이러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전기차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중고차로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에 넣을 수 있도록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향후 3년, 5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10년, 20년까지도 매년 급격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끝내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한 1조 5천억 규모의 시장에서 향후 2050년도까지 거의 600조 시장, 순식간에 거의 300배가 달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2022년도에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이슈들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폐배터리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절대 소외해서는 안 되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고성장하는 기업, 큰 기업, 국내에서 규모가 큰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큰 규모,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큰 규모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핵심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을 확인하셔서 2022년도 1월 달에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 먼저 움직이는 그 종목 선점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폐배터리는 금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관련 종목 하나를 또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또 어떠한 종목을 갖고 왔는지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은 시각적 특수효과 전문 기업인 투선 디지털 아이디어와 합병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습니다. 오늘 오전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합병 승인권을 원한대로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바른손은 이번 합병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 마켓 등 차세대 콘텐츠 시장 공략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종일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수급 강하게 올리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51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KPX 생명과학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FDA가 이번 주 내로 화이자와 머크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KPX 생명과학은요, 화이자의 항생체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오랜만에 거래량 강하게 실렸습니다. 역시나 오후장에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로 마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8,67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GS입니다. 어제 대성에너지를 말씀드리면서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GSE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흐르는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거래량 실리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 인포뱅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텔의 자율주행자회사 모빌아이가 최근 프랑스에서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달에도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기존 테스트베드인 독일에 이어서 미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고요.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13%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하면서 22,000원 깔끔하게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이즈입니다. 이 종목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6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 소식에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인데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전거래일에는 투자 경고 사유로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오늘 거래가 정지된 다음에 그 후에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바로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9,5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을 함께 추려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바른손입니다. 저는 바른손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한 방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네. 이 종목은 좀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사실 이제 기생충 이슈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M&A에 대한 이슈, 합병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개인들만 이 풍부한 유동성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이 저금리 시대에 충분한 총알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M&A, 공격적인 합병, 여러 가지 투자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캐파를 강력하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차트를 봐보시면은 사실 과거에 이 기생충 관련 이슈로 주가를 올렸을 때와는 다르게 최근 2021년만 두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상승률이 사실 최근 들어서 나왔지 올해 거의 11월부터 10월, 8월까지 10월 전까지는 높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받고 주가를 올린 이후에 이 정도의 낙폭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 주가에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합병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의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이 모두 다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폭이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주가를 올린 투자자가 고점에 물려있는 투자자들을 탈출시켜주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라면은 그보다 더 높은 상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상승시킬 때 썼던 자금 그 이상을 환원한다는 뜻이겠죠.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일 시가가 어떠한 형식으로 형성이 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가가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인 5,510원 부근에서 시작한다면은 한 번쯤 공략해야 되는 최우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간에는 전고점 부근이 5,720원을 넘어서 2020년도에 부각받았던 7,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른손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요. 7,000원 선까지 열어두고 보셔도 좋다라고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특별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포뱅크인데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정말 핫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자율주행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3단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단계, 1단계, 2단계까지는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했을 때 3단계, 4단계, 5단계부터는 제조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3단계, 4단계, 5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자율주행의 그 기술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성능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카메라가 필요하고요. 더 높은 수준의 레이더, 더 높은 수준의 반도체가 필요한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급격하게 팽창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 받고 있는 그 인텔의 자회사인 이 모빌아이가 로보택시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데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러한 자율주행 이슈뿐만 아니라 애플카에 대한 이슈까지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번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고점 부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가가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개인 투자들이 달라붙었다가 손절치게 만드는 그러한 무빙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부각받지 못하고 있는 산업들과 다르게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4차 산업이고요. 그 4차 산업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자율주행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투자하신다고 하시면은 자율주행 대장주 중에 하나인 인포뱅크는 관심 종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승 탄력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22,000원 가격대에서 5일선 타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 추세인 5일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만큼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5일선을 깨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면 단기 수익을 내기에는
충분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3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법,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전략들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SE인데요. 아, 정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대성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G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세를 내뿜은 종목이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EU 텍스노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 이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시장에서 얼마나 높은지 맞아.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사실 이번에 뭐 원유에 대한 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원자재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왔지만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된다는 것은 지금 상한가를 만들 정도로 시장에 부각이 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원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 GSE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바닥부터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밀어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뭐 바이오니아나 이런 종목군들 아니면은 과거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바닥부터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거래대금이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늘어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더 높은 거래대금이 매일매일 발생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악성 매물들을 벗겨내고 그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오는 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고점 구간이 4,270원인데 사실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4,270원 구간까지는 가볍게 터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라운드 피격 가격인 특정 가격 5,000원, 뭐 4,000원, 만원 구간까지는 간단하게 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셨거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구간이 4,270원이나 아니면은 5,000원 구간까지를 보고 기준을 잡고 매매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을 잡고 매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과 5,000원까지 가격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특별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의 황금 종목 탑5를 한번 보고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률 살펴볼까요? 먼저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핑거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 이번 달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15%의 상승률을 안겨주면서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4위인 제주 반도체 11월 24일 공략주였죠. 12월 8일 7,430원 터치하면서 1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이노뎁입니다. 11월 17일 황금의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22%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22%의 상승률을 안겨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YG플러스 첫 공략주였습니다.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새로운 종목이 1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유진 로봇인데요. 지난주 황금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차분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난주 결국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37%의 상승률을 안겨줬네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종목이 1위에 이름을 올리니까 설레입니다. 오늘도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지 쏙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KG 모빌리언스인데요. 12월 17일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고 1.9%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공략주거든요. 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사실 네.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바로바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 때문에 네.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네. 역시 이 종목은 이제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가 세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연말까지 본다고 했을 때는 더 높은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제 관련인데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죠. 해당 종목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돈이 들어오면서 전 고점의 악성 매물을 벗겨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이내에서 사실 이런 종목을 보고 우리가 힘을 응축한다고 많이 말을 하죠.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사실 이 단기간적으로 주가가 이제 횡보하는 것을 못 버티는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올리기 전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15,000원 구간 그 이상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의 트렌드인 이커머스에 연결되는 결제 그리고 시장 또 핫 키워드인 메타버스에 대한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리는 좋은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연말까지 쭉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께서 좀 초조해지신 이유가 핑거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일 황금배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15%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네, 이렇게 상승률을 안겨주면서 네. 네, 초조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하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종목군들을 보면은 종목군들의 대다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 뿐만 아니라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단다는 맞아요. 걸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랑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핑거 같은 경우에는 독도버스라는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 하나와 그다음에 1월부터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라는 산업 하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여러 번 진행했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없지만 그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종목이 이 핑거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과 그다음에 독도버스가 2차 모집을 진행했을 때 모멘텀이 같이 접목된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지난 14일 날 한 번 더 시세를 주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시세에 투자자분들께서 만족하지 못할 거 알고 있습니다. 10%의 수익률이 아닌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깊게 나왔지만 사실 특정 가격대인 이 23,000원, 22,000원 가격대에서 빠지지 않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승 탄력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2021년 1월 달, 즉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부터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전고점 구간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요. 전고점까지만 간다고 했을 때 6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해서 투자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독도버스 모멘텀 그리고 마이데이터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성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ES 종목은요. 디어유입니다. 12월 8일 날 황금의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8%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9회 조금 조정을 받은 듯 했는데 오늘 좀 강세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오늘 상승률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 엔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콘서트에 대한 수익률과 그와 연계된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건 팬 플랫폼입니다. 팬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중계권이나 아니면 굿즈나 여러 가지에 대한 현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7천 명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오늘 최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1천 명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제 관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진 않다. 이제는 조금
감기보다 좀 더 심하다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텐데 그때는 늦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될 때는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하이브 종목이 올라갔을 때처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고점을 갱신한 종목이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36%, 40%에 가까운 낙폭이 나왔는데 반등이 시작됐죠. 이 반등이 어떻게 시작됐냐?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특징 자체가 현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업과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합쳐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때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바로 이 DOU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낙폭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반등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반등이 시작됐죠. 사실 오늘부터 연말 넘어서 1월 달까지는 아마 DOU가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주목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기 전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DOU 실적까지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여쭤볼 종목은요. 유진로봇입니다. 사실 이 종목 꼭 여쭤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15일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서 37%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바로 4거래일 만에 37%.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또 1위가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죠.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진 로봇 때문에 또 앞서서 수익을 며칠 만에 들여서 초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쵸. 이 종목도 한 역할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뭐 로보티즈, 로보로보, 로보스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출발점이 됐던 거는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점화가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게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즉 로봇과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국내 핵심 대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힘을 합치면서 시장이 부각된 게 아닌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부각받고 나서 제가 여기서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중요한 점은 전 고점 구간이었던 이 5,000원 구간을 넘어서면서 지금 오늘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전 고점 구간, 즉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이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만큼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즉 4차 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가 투심 자체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다. 즉 개인 투자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몰린 만큼 이 이슈 자체가 당장 12월이 끝나는 게 아니라 1월, 2월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률이 기대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사실 이미 말씀드린 다음에 더 높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혹은 만약에 신규 투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던 전고점 구간인 이 5,400원, 5,5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조절하셔서 전고점 구간인 6,000원 이상에서 짧게 짧게 윗골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익절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라는 대기업과 연계돼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 끝나고 준비한 종목도 유진 로봇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함께 모멘텀이 결합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이슈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이슈와 이슈가 합쳐지면서 모멘텀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들 시장이 2021년도가 넘어가기 전에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부터 종목까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 로봇만 보더라도 초대형 기업과 함께 엮이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과 엮이게 된다면 주가의 향방이 정말 상방으로 크게 열린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도 한 종목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제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내려주시면요. 대표님의 사진 보이시죠? 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하셔서 좋은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AS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민 대표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단기간적으로 급격하게 잡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거는 올해 안에만 잡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모멘텀 자체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대기업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사실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기차 시장, 2차전지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 전기차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실 전기차와 연결되는 폐배터리든 소재든 아니면은 뭐 충전이든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순환매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모센스의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은 사실 지난 9월에 시장에서 이미 한번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신규 성장주기 때문에 6월 달에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9월 달에 단기간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고 사실 이번에는 9월 달 이후 10월 달부터는 12월 달까지 거의 50%에 가까운 45%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의 관심도에서는 거의 지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시 전거래일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에서 재부각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올리겠다. 지금 수많은 종목 중에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이 종목을 올리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등락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매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했을 때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셔도 좋겠지만 저는 2만 원 구간, 이 60평선 구간까지는 열어두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1월 때까지 꾸준하게 오른다고 했을 때 3만 원 구간까지 주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즉, 낮게는 30%에서 높게는 50%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시켰던 이 17,300원 구간을 꺾어서 내려간다면은 사실 이 추세 자체가 꺾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낙폭 대비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은 한 번쯤 공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은 아모센스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60일 2평성 2만 원대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3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30에서 50%까지 수익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7,300원 추세가 좀 꺾이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아모센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단기간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여러분들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정말 기술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2022년도에
생각하실 때 아, 2021년도에 내가 이 종목을 잡아서 2022년도가 정말 즐거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방송 참여하셔서 종목과 시장 이슈까지 전략까지 모두 다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네 글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크롤 내려주시면은 대표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꼭 하고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